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과 척골 충돌증후군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손목관절은 팔을 지탱하는 큰 뼈인 요골과 척골, 그리고 8개의 작은 뼈들이 뭉쳐진 수근골들이 맞닿아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이 사이에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는 연골이 존재해 손목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돕는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파열되어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바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입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넘어지면서 손을 짚거나 강하게 비틀리는 충격, 반복적인 충격이 쌓이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땅에 손을 짚고 일어나거나 손목을 돌릴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병을 돌려서 따거나 힘을 줘서 비트는 동작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으로 둔한 통증이 발생하며 손목이 시큰거리고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증상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초기에는 부목고정이나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 어느 정도 호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로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이미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 필요합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직경 2mm 정도의 초소형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내부를 보면서 치료하게 됩니다. 절개 범위가 작아 출혈이 거의 없고 합병증의 위험이 낮으며 흉터에 대한 부담이 적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치료법입니다. 이러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척골 충돌 증후군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관절의 척골과 요골이라는 두 개의 뼈 중에서 척골의 길이가 요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그 위에 위치한 수근골 및 연골이 척골과 충돌하면서 손상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척골의 길이가 긴 이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퇴행성 변화, 외상 등으로 인해 요골의 길이가 줄어들며 척골이 상대적으로 길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뼈의 모양이 이렇다고 하여 반드시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손목에 좋지 않은 동작을 반복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에 힘을 주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걸레를 짜거나 문고리를 돌리는 등의 손목을 비트는 행동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나며 새끼손가락 쪽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컴퓨터 타이핑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손목이 며칠간 아프다가 쉬면 좋아지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고 관절이나 뼈의 손상이 적다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뼈의 충돌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만으로도 손상된 연골을 정리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뼈의 길이 차이가 크고 충돌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손목 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개방적인 수술 방법인 척골 단축술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 관절 내시경으로 간단히 다듬어주고 염증 제거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약 3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한 후에 빠르게 재활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각섬유연골을 봉합하거나 척골 단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4에서 6주 정도 손목 고정을 하고 좀 더 천천히 재활운동을 하여 회복하게 됩니다. 증상이 일찍 좋아진다고 하여 재활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재활을 단계별로 하게 되므로 퇴원 후 예약된 날짜에 맞춰 내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과 척골 충돌 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